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어머니?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0%고요. 62,000원에 20%입니다. 62,000원에 20%요? 네. 제 마음은 더보잖아인데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흐름도 좀 탔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상황은 내가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보다 매수가 더 돌아올 수 있고, 왔다 갔다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 뭐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은, 뭐 전기 충전 쪽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뭐 신재생에는 태양광이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풍력도 얘기하고, 원전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그럼 그 전기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하냐라는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쵸?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선이나 배전이나 이런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차 쪽이든 뭐든, LS 그룹주는 하나 정도는 조금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LS의 그룹의 미래가 상당히 저는 밝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좀 깊은 눌림성도 있었는데, 반등도 좀잘 나왔고, 방향성도 좋은 것 같아요. 좀더 홀딩하고 가시죠. 한 20%지만.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얼마까지 저기 위에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이시는데, 한 7만 원까지는 가셔가지고, 7만 원대 위쪽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고, 혹은 일부는, 비중의 어떤 한 30%나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놓으시고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제 투자 스타일은, 오를 때한 가격에 팔지 않아요. 올라갈 때 분할로 팔고요. 살 때도 한 번에 사지 않아요. 나눠서 사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라갈 때도 한 가격을 정해놓고, 오른다라고 해서 더 오르겠지가 아니라, 가격을 정해놓고, 6만 원에 팔고, 7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팔면요. 그걸 세번 나눠 팔면은, 결국 내가 팔았는 가격은 7만 원이에요. 높게 판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눠서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7만 원 이상은 가게 저는 갈것 같은데,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LS 그룹의 흐름이나,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 인프라나, 투자는 결국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7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